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최윤지입니다. 오늘은 리눅스 명령어 체인지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 시스템의 퍼미션, 권한에 대해 알아본 뒤 체인지 모드를 이용해서 권한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간단한 예제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은 리눅스 환경이 조성된 각자의 데스크탑이나 랩탑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의 파일이 종류나 쓰임, 권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읽고 쓰고 실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명령어의 사용으로 시스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일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시스템의 모든 파일들이 삭제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각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해 권한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클래스를 세 가지로 나누어 권한을 할당해 줄수 있습니다. 파일의 소유자, 그룹, 이외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권한 유형은 파일에 지정된 데이터를 읽는 read, 파일의 데이터를 쓰는 write, 파일을 실행하는 execute,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즉, change 모드는 파일 및 디렉토리의 권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ls-l 명령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표시됩니다. 앞에서부터 권한, 파일의 소유자, 파일 소유 그룹의 이름, 크기, 날짜, 시간, 파일 및 디렉토리의 이름입니다. 권한 부분을 더 자세히 확인하면 맨 앞은 파일의 타입을 나타내는 비트고, 그 다음 파일 소유자의 권한, 여기서는 read와 write, 그리고 여기 파일 소유 그룹의 권한인 read만 가능하고 나머지 사용자의 권한은 read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렉토리의 권한은 어떨까요? 디렉토리의 권한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및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읽는 read, 디렉토리의 파일을 추가하고 이름을 변경하고 삭제해서 디렉토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write, 디렉토리에 접근하고 cd 명령으로 워킹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execut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ls 명령을 통해서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확인할 때는 읽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디렉토리에 읽기 권한이 없다면 ls 명령을 수행할 때 permission deny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읽기 권한만 있는 경우에는 파일 이름만 확인이 가능하고, 파일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ls-l이나 ls-al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행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쓰기 권한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쓰기 권한만 있다고 해서 생성, 복사, 변경, 삭제 등의 작업이 수행되지 않고 반드시 실행 권한도 함께 지정되어 있어야 원하는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체인지 모드 다음에 선택 옵션과 모드, 그리고 파일 혹은 디렉토리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파일의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r은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디렉토리 내부의 모든 파일의 접근 권한을 재기적으로 변경하는 옵션입니다. -c의 경우 기존 파일의 모드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진단 메시지를 출력하는 옵션입니다. -v는 모든 파일에 대해 모드가 적용되는 진단 메시지 출력하는 옵션입니다. -f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다음은 모드입니다. 체인지 모드에서 지정하는 모든 설정 값을 통틀어 모드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모드에 있는 문자열들의 조합을 통해서 파일의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소유자 U, 그룹의 G, 그외 사용자 O, 모든 사용자 A, 플러스를 통해서는 권한을 추가, 마이너스는 권한을 제거, 이퀄을 통해서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read, write, execute가 있고요. 대문자 X는 대상이 실행 권한을 가져도 괜찮은 경우에만 실행 권한을 지정합니다. S는 실행 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아이디를 지정하는 모드이고, T는 공유 모드에서의 제한된 삭제 플래그를 나타내는 스티키 비트입니다.
그래서 체인지 모드의 맨 페이지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8진수 형식으로도 파일의 권한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각 권한을 8진수 형태의 숫자 값으로 변환해서 한 번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권한 없음은 0, 읽기는 4, 쓰기는 2, 실행은 1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이 값을 모두 더한 하나의 값으로 변환을 하여 오른쪽 표와 같이 다양한 조합으로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모두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파일 및 디렉토리의 권한을 변경해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 환경이 조성된 각자의 데스크탑이나 랩탑에서 터미널을 실행시켜주세요. 실습을 위한 새로운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체인지 모드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이미의 파일과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ls-l 명령을 통해서 각 파일과 디렉토리의 권한을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PPT를 참고해서 아까 배운 파일의 권한을 변경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change 모드 그룹에 실행 권한을 추가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와 달라진 점. AAA 파일에 그룹의 권한에서 실행 권한을 추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다음 명령어 또 해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어떤 명령어일까요? 시스템에 AAA 파일에 모든 사용자가 읽기만 가능하도록 권한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권한 지정은 현재 권한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바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AAA 파일에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read만 가능하도록 권한이 변경된 것을,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AA 파일에 소유한 그룹과 그외 사용자의 모든 권한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룹과 모든 사용자의 모든 권한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AAA 파일에 그룹 others의 권한이 전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8진수 형식으로 모드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hange 모드 000을 하고 AAA 하면 AAA에 있는 파일에 소유자, 그룹, 그외 사용자의 모든 권한 없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AAA 파일에 모든 사용자의 권한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모든 사용자의 권한을 추가하는 방법은 777 AAA이겠죠? 확인해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change 모드 664 BBB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사용 파일의 소유자는 6. 읽기 쓰기 그룹도 6. 읽기 쓰기 사용자 나머지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하다고 되겠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 BBB의 소유자는 읽기 쓰기 그룹은 읽기 쓰기 그외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하다고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어떤 명령어일까요? 하나하나 앞에서 보면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에서 모든 사용자의 실행 권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모든 파일에서 실행 권한이 제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디렉토리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디렉토리로 cd 명령을 했을 때 퍼미션 디나이가 나오는 경우는 왜 그렇다고 했죠? 위에 보시면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실행 익스큐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cd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디렉토리에 대한 퍼미션에 실행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한번 추가할게요. 추가하는 방법은 change 모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cd 명령을 해서 이 디렉토리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제 임의로 파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했고 다시 윗디렉토리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R 옵션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R 옵션은 지정한 모드를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해 재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대문자 R 하고 이렇게 하고 디렉토리 1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디렉토리 1및 하위 모든 파일 및 디렉토리에 그룹의 실행 권한이 추가되겠죠? 그러면 저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한번 파일들의 권한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보시면 디렉토리 1에 있는 파일들의 각 파일들의 그룹의 권한에 익스큐트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R 옵션을 통해서 모든 하위 디렉토리 및 폴더의 권한을 변경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이건 어떨까요? 오해 말고. 그룹에서. 지금 보시면 얘도 이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에 대해서 하위 모든 파일에 대해서 그룹의 익스큐트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예제를 위해서 하나 바꾸겠습니다. 하고 이 명령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CCC 파일에 그룹의 권한값을 소유자 권한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바뀐 걸 확인해 볼까요? 지금
그룹의 권한이 소유자 권한으로 지정된 것을 똑같이 지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대문자 X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Change 보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CCC가 실행 권한을 가진 경우에만 파일 소유자에게 실행 권한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하고 ls-l 명령을 한번 보면 네, 그렇고 그럼 이 명령은 어떨까요? 조금 복잡한데 한번 생각 하나하나 차근차근 현재 이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실행 권한을 제거하고 디렉토리에 실행 권한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모든 파일에 대해서 실행 권한이 삭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위의 명령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와 동일한 결과가 출력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예제를 활용해서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일 및 디렉토리의 권한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드와 옵션, 다양한 조합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눅스 명령어 체인지 보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